안녕하세요, 허시입니다. 오늘은 이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 이 분에 대해서 이 판정값을 내려서 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뭐 반올림 한다든지 내림할 때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근무 시간, 그뭐 출근 시간이든 퇴근 시간이든 어떤 특정의 시간, 그럼 시간이라 하면 시간과 분이 있죠. 그럼 시간이야 시간 단위로 저희가 뭐 계산을 하면 됩니다. 뭐 12시간 기준이든 뭐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그 시간의 개념에서 뭐 1분, 2분, 3분, 4분, 6분이 60분 안에 계속 숫자가 그딱 끊어지는 게 없을 때, 이거를 일정하게 뭐 30분 단위면 30분 단위, 뭐 1시간 단위면 1시간 단위, 이렇게 딱딱 끊어서 뭐 반올림하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결정할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올립니다. 일단 만로서는 좀 그렇고, 야, 화면을 좀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시는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뭐 11시 0분, 그럼 11시 정각이 되는 거죠. 11시 정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이걸 데이터로 활용할 때 그냥 11시 빵 이렇게 쓰면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시 15분, 그럼 15분일 때 15분을 0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 30분으로 보느냐, 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16분일 때, 지금 숫자 보이는 것처럼 이 각각의 지금 해당하는 분이 만약에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이 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 시와 연계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체크해 보면, 0에서 15분, 그리고 15분에서 30분까지, 그리고 31분에서 45분, 46분부터 다시 60분 정각까지. 그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0에서 15분까지의 만약에 분이 이 범위 안에 숫자가 많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걸 내려서 그냥 0으로 처리하고 싶고, 또 15에서 30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싶고, 31분에서 45분까지 있을 때는 이 30분은 그대로 놔두고, 46분에서 정각시일 경우에는 다시 0, 0으로 된다는 얘기는 시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시로 다시 올려주는 거죠. 충분히 올림 값을 한다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의 수는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자,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 제가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값의 종류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0이 아니면 30분이 되겠다. 그럼 맨 끝에 있는 0은 0이 아니라 C에다가 1을 다시 반올림 해주는 거가 맞긴 맞는데, 일단 분 기준에서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시간에 그 값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 16이라는 숫자가 지금 보이시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과값의 종류는 30하고 0두 가지만 나와야 되고, 또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인데, 자, 옆에 보시면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분에 해당하는 값을 16으로 빼줍니다. 왜냐하면 0에서 15까지는 0 그대로 올라갈 건데, 16부터 30, 이 경우의 수가 올라온다면 이 30으로 다시 올려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올리고 내려가는 지금 판단의 이 경우의 수, 가지 수가 네 가지인데, 이 기준이 되는 숫자가 보면 이 단위가 딱 16이 되는 거죠. 15까지에는 가만히 있고, 16, 그러니까 15에서 1을 더한 그 숫자만큼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 올림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결과가 있는 그 분에다가 이 16이라는 숫자를 빼주고, 그걸 다시 그 제가 결과를 취하고자 하는 값 종류, 그러니까 30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0하고 30이니까 30을 다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차 처리를 하면, 제가 여기 지금 이 예시값을 넣어놨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수식이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분 결과값에다가 이 16을 뺀 값, 이 값에다가 다시 30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값이 지금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 그리고 뒤에 보면 0.4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첫 번째 계산한 요 룰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원래 결과값에서 16을 뺀 나머지에다가 30분 이 더한 이 결과값을 잘 보시면 0, 마이너스도 있고, 뭐 마이너스 있는 거는 다시 절대값 붙여가지고 0, 저 양수값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요. 0, 그러니까 소수점 정수 부분과 소수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 뒤에 소수 단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져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레인지 범위 값에서 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내림을 전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단위 값은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 없애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가 위에 부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엑셀에는 지금 int라는 인테그랄 수식이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결과값을 다시 int를 적용을 시키면 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과 0 1과 0, 이 두 가지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좀, 언뜻 보시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네 가지 조건 변수에 따르는 판정하는 값의 종류는 0과 30,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int 값을 취한 결과 값을 보면 1과 0 두 가지밖에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양수를 다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 엑셀 함수에 들어있는 절대 값 취하는 함수, abs가 있죠. 이렇게 뭐 absolute의 약자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int 값은 이 결과물을 다시 abs 함수를 따로 씌워주면 이렇게 1과 0 딱 두 가지 타입으로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2단계까지 계산하고 나니까 이제 얼추 보이죠.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목표로 취하는 값이 0과 30이었기 때문에 0이 아닌 1이 나오는 이 그 결과 값을 다시 30으로 곱해주면 제가 원하고자 하는 값 0과 30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좀 세 번째 계산에 들어가면 아까 1과 0으로 만든 이 값에다가 0은 당연히 0이 되는 것이고 1이 나온 값은 위에 30을 다시 곱하면 이렇게 30과 0 두 가지 결과값으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의 다 됐네요. 이 세 가지 연속으로 방금 했던 세 가지의 수식을 하나로 묶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전에 앞단 부분 1차 한번 계산하고 두 번 계산하고 세 번 계산했던 값을 좀 모아놓는 겁니다. 자, 맨 밑에 수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아까 뭘 계산했죠? 이 분에 나온 숫자를 그 16으로 뺀 값을 다시 30으로 남은 거 이게 아까 첫 번째 계산 한번 했을 거로 자,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 값, 두 번째 계산 그 결과 값의 소수 단위를 다 지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int 함수 적용한 거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 값의 마이너스 값은 양수로 바꿔야 됩니다. 절대 값 붙이는 거 함수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이 값을 30으로 곱한 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한 번에 수식을 다 모으면 이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함수가 여러 있는데 뭐 그 복잡한 건 아니고 ABS는 어차피 절대 값 넣은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이 분에 해당하는 값을 16으로 빼서 다시 30으로 나눈 값에다가 이 소수점 다리를 다 띈 그 정수값만 다시 30으로 곱해준다는 거. 요게 핵심이 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절대값 붙여서 마이너스 놓은 값은 양수로 바꿔주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샘플로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본 수식이 있고 이 수식은 제가 지금 요게 첫 번째 칸에다가 묶어놨는데 자, 이 값에다가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시에 예를 들면 1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결과값을 이 칸을 보시면 됩니다. 같은 노란 색깔. 자, 1분은 지금 0이 나왔고요. 예를 들면 15분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이 나와야 됩니다. 0 변함 없습니다. 그리고 16. 그러면 얘는 이제 30분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림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30이 되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29분. 29분은 30분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43분 43분은 30분으로 그냥 내리면서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니까 붙어 있는 거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30분 단위에서 아까 그 15 45분이 되겠죠 45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이제 0으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는 바와 같이 44인 경우에도 변함이 없고 45 변함이 없고 46이 되면 이렇게 0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그 이 수식은 보통 보면 그 출퇴근 타임카드 그 작업자분들의 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그 수를 가지고 이제 정시에 퇴근하는 기준으로만 산출하면 되니까 각각의 그 일일이 다 틀려져 있는 그 분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하지만 보통 뭐 지각이라든지 아니면 정시 그 반근무 그러니까 한 시간 단위가 아닌 30분 단위의 근무는 또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분수가 있을 때 빼가지고 정시로 맞춘다든가 이런 거를 보통 보면 그냥 이 수식을 입력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고 했었는데 이걸 수식으로 걸어가지고 자동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왜냐면 지금 추가로 만들고 있는 자료에 꼭 필요한 자료라서 근데 이 뭐 다른 분들은 얼마나 뭐 활용도가 있을라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또 지금 만들고 있는 작업 부분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 이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